안녕하세요. 저희 넷플릭스 코리아 팀이고요. 사이요. 네. 재밌는 영화.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. 직장 동료한테 우리 이쁜 보영이라고 하냐? 다은이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짠한 캐릭터. 사실 우리 영화가 그렇게 뻔하디 뻔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보면서 좀 많은 이야기거리를 나눌 수 있는 영화라서 재밌을 거야. 이 자식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아. 그냥 진짜 현실적인 좀 오래된 커플들이 느끼는 그런 권태로운 감정과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좀 힘겨워지고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. 별거 샀으면 그냥 가자. 피곤해. 왜 그랬지? 아, 다 본겨? 혁 오빠 그렇게 당황하게 너의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라. 사랑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. 나한테 오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? 내가 당연해지는 모습? 그런 그거 하나 갈아주기가 그렇게 힘드냐? 서운함 그 자체. 바로 버려주지. 됐어, 가.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, 야. 지금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 때문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내가? 연애 좋아하네?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예쁜 사랑하라. 안 한다. 못 한다. 마음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것 같아, 혼자서는.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냥 되게 진심 어린 고백이 제일 좋은 거 아닐까?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더욱더 마음을 쉽게 누군가한테 주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거든. 그래서 진심 어린 그런 마음 고백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을까? 나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꿈 같고 맨날 인스타그램 보면서 아 나도 저거 하고 싶다 했단 말이야.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. 사랑해요. 그만둘게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불합리하게 막 뭐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직장 상사분이 밉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우리들이 겪는 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. 그래서 그런 게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? 사람들 너무들 하네요, 그쵸? 근데 사실 내가 느끼기에 다은이라는 인물은 행복해서 웃는 느낌보다는 되게 많이 참고 배려하느라고 많이 아픈 사람인 것 같아. 그래서 힘냈으면 좋겠다. 패스. 없어. 없어졌어. 나 피망 안 먹는데 매니저 오빠가 피망 김밥 사줬어. 그래서 매니저 오빠 거 김밥 딱 두 개 뺏어 먹었어. 제가 너무 고팠나 봐요. 가족. 뻔한 질문이었나? 아, 커다란 행복인가?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 테라스에 앉아서 시간 보내기? 너무 많은데 브리저튼 버드박스 그거 너무 재밌게 왔고 또 우리 주연이가 나온 인간수업 사랑 장기웅 오빠가 이렇게 했어요? 네, 네, 좀 다르게 해볼게요. 친구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 비슷하다.